네, 반갑습니다. 가시경부터 이준석입니다. 신계도 행사 기기울이며 2000마트를 위해 동감하신 박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칫 행정자치부 폐기과소한 2023년 제3회 수식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설봉공원 테니스장 편의시설 신축권으로 노원의 편의시설을 신축하여 테니스장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호동 364번지 이름이며 연면적 241평방미터의 건축물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편의시설을 2024년 6월까지 건립 계획이며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통합 보호회관 신축권입니다. 현재 보호회관이 노화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하여 고령자와 보험 가족의 이용이 불편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건강증진실과 다목적 강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보험회관을 건립하여 보험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이천시 지역 자활센터장인 광호동 6-1번지이며 규모는 1872평방미터로 82억 2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다음은 5쪽 남북권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변경권입니다. 변경 사유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퍼스트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규모를 확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부지면적이 당초 5,800평방미터에서 9,681평방미터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당초 1,980평방미터와 한계동에서 4,240평방미터와 4계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00억 원에서 12,20억 원과 특별조정 교부금 5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2025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종 예술회관 건립권입니다. 공예와 민속, 예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예술인들의 교류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예술활동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준영 5종이 565번지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3,800평방미터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건물로서 공연장, 전시장, 예술창업 지원 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71억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증포동 도시숲 조성권입니다. 도심 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하, 도시 열성 완화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증포동 471-2번지와 6번지이며 주요 식재물로서는 스트로브 잔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잎밥, 나무 등이며 평의자와 평상, 유아시설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42억 원으로 2024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광호동 공용주차장 조성권입니다. 광호동 일원의 조직적인 주차장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광호동 501-7번지 2000공판장 부지이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4,849평방미터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96억 원으로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갈산동 화물차 공용 주차장 조성권입니다. 화물 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안경 정비, 주차지선 확립 등을 위해 화물차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394-1번지 1호로 부지면적은 17,987평방미터 규모로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의 사업은 연관되어 있기에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사업으로 남부생활권의 인구 감소와 노동화 등 정부 여건 변화에 따라 부족한 생활 서비스 공급을 통한 남부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목적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에는 자원이 176번지 1원에 총 사업비 8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480평방미터 규모로 2024년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생활나눔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서서면에는 서서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인 분당리 125-2번지 1원에 총 사업비 28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규모로 2024년까지 카페, 미디어실,
공유 주방실 등이 갖춰진 문화 복지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1조 6면에는 고단위 425-2번지에 총 사업비 33억 7,35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544평방미터 규모로 2024년까지 공연장, 북카페, 미디어 교실 등이 갖춰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과 예산 그리고 위치도 등은 설명자료 13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회계과소관 2023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드릴게요. 우선 강호동 주차장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골프도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골프 우리가 전에 이제 그 소장님들한테 소세인이라는 데로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 중일동, 뭐 저 유연동, 그 다음에 일본에 또 어떤 대체국이 또 용역을 주셨잖아요. 이거 보니까 중단됐어요. 그 막대한 비용이 다 그냥 날아가고 또 단합되는 상황이 지금 거기 지금 강보동에다가 지금 어제도 골프도 지금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죠. 그리고 지금 서울공사는 이제 서울공거리 주차제 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플랜이 진행되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냥 그 기나긴 시간을 그 주민과의 어떤 그 상관된 의견으로 결론은 그냥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기는 도시가 되는 기성 사실화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지역이죠, 우리가 집중목이. 농도 지역이 아마 그렇게 됐던 지역이라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더니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나요? 저 농부처장의 허경입니다.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이가 좀 길을 것 같은데 제가 추가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서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자료 많이 네, 제가 계획적으로요. 예.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희는 뭐 그쪽 부지에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중토이 그 협의 과정에서 그 부동의가 계속 있었어요. 뭐 또 그 내용은 네. 그분들이 노력으로 부동의가 나온 거예요. 그죠? 민원인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협의를 못하니 부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결국 뭐 저기 토지 협의 매수가 안 돼서 저희가 저 이 내용의 전부 이제 전자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한국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진행하시다가 거기 지금 그 종중단이랑 협의가 안 되셔서 지금 각도 박산동으로 옮기잖아요. 예전에 계속 지적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토지주가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진행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해 이상 안 되세요? 그게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어떤 토지주와의 협의 단계를 거치면 어떤 이 재산 어떤 이제 그게 있음으로 해서의 어떤 재산 뭐 상승 효과, 하락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전 협의는 거의 뭐 물론 사전 협의는 뭐 상당히 바람직해 그러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토이나 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결과적으로 토지 매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한문가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했지만 이게 이제 아예 뭐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 중단된 상태고 다른 부지로 해서 이렇게 좀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광고동 공영주차장 부분의 어떤 그 문제는, 물론 거기에도 좀 검토 대상이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지금 현재 그 유령동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좀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큰 불편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 생활 어떤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에서 이렇게 좀 사고 뭐 이렇게 또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생산하시는 분들의 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시는 거기 장소는 아시다시피 그 롯데마트인가요? 거기서 이미 농산물도 다 이렇게 거기서 판매해 왔던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지금 또 주차장까지 지금 200대 규모로다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좀 교통 위반 이거에는 그렇게 좀 저조해달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적자에서 하는 일은 또 농업인을 또 이렇게 상대로 해서 농업인들의 부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시책과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데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건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그냥 단순한 로봇을 하시다는 게 여기 위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냥 주거지, 뭐 일단은 뭐 마트계 방법으로 주거지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국토교통 쪽에서 지금 주차장 주지로 주변 지역을 분산을 하고 설봉산에 공원에 그 어떤 목적으로 오신 분들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건 맞다고 하지만 지금에 대한 어떤 경쟁에 대한 자유경쟁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고 김재현 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 확장성을 갖는 그런 부지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상권 아니 시내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의 어떤 시설이나 판매장들을 전혀 시내에 보지 않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나가서 근데 굳이 어머니한테 경쟁 붙여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권도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난리인데 우리 공공의 시설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지금 논의가 좋더라고요. 그거는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권을 지금 우리 문화복지 공간 이렇게 핵심해 주셨어요. 저는 이 공무원이 누군지 보다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 혜택이 있으세요? 국비를 좀 많이 따왔는데. 있으세요? 네. 공무원이 네. 국비를 좀 많이 따왔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국부위 후보이면은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개별하고 또 이렇게 부서 이렇게 평가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도 잘 예. 모니터링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술인 지금 예술학교에 지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특별평가에 담당하셔서 한국적 누군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외국인이 한번 신축 면상부로 와서 제가 그분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서 자기 유럽에서 2천에 왔대요.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를 보고 가서 너무 실망이에요. 한국에 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스파크에서 거기를 사진마크로라는 여쭤보면서 사진마크로 가시겠다 해서 저희가 모셔다 거기 차편에 앉아서 모셔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문화 역사를 기반한 도시 근간의 그 어떤 그 관광 트렌드, 그러니까 관광 발전의 그 지향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술파크가 지금 그런, 뭐, 자율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셔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공용의 시설을 지금 왔는 것 빼고는 한국적인 기와 한 장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통 문화 관광이 외국인들이 오겠다. 뭐, 오기야 오겠죠. 어떤 뭐, 인센티브. 자발적 관광객은 전부 오지 않아요. 그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 가보면은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인디비로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왜 한국에 찾아왔냐고 여쭤봤더니 한국에 그냥 그 문화에 그 흡수돼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전체를 그렇게 꾸미시라는 게 아니라 뭐 상위 가보면 초마만 기여를 올리거든요. 높은 데서 밑에 가서 초마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의 전통의 비율을 보라고 외국인들이 호텔에 초반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그 뜻을 몰랐는데 그런 이제 부분을 공개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 도시 조성을 그냥 있는 지금 요 형태 그대로 그냥 개발하시는 거예요? 네, 고문자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런 최소한 훼손은 아니고 자연들에다가 그걸 이제 산책로라든가 그 주위에 이제 그 자연을 찾는 작업에서 이제 조금 했거든요.
주정형 그 이제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주포동은 이제 여기 이 산림청장이죠? 아니, 뭐 주차장. 네, 네. 도장이 네, 네. 그래서 철도공사. 네. 이게 냉지는 아니잖아요. 저쪽에 들어올 수 있죠. 냉지는 아니죠. 여기 이가지고 풀어줘. 풀어주고 2차 아파트 옆에다가 그 도로하고 전면 그 접해 부분이 있어요. 도로하고 위만 되고 나머지는 저 뒤가 그 사방 다 냉지가 되겠어요. 부지님은 저쪽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거기가 풀어줘요. 풀어주고 옆에. 그 주인 제가 그렇게 간담을 안 하는데 주인분들 뭐 여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네, 뭐 주차장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주인 설명이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차장이 안 나왔고. 네, 주차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차 공간은 전혀 그걸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그 주인분들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거기 그 아파트 단지 내고 주인분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주차 공간은 거기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지금 그 설공 우리 이쪽 주포는 아니지만 설공 창변도 있잖아요. 네. 창변도 가는 이제 현대 아파트 쪽 금성공원도 쪽으로는 주차가 심각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 힐스테이트 쪽도 그렇고 이게 지금 주거지니까 아까 금성공원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주차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게 개인인데 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공간도 나오지 않고 해서 제가 예전에 실험이 됐던 부분은 이 부분 이제 우리 주거동이 거점이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이 부지 같은데 이걸 그냥 숲으로 지금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취지가 말리를 따지고 그 목적이 이제 도시 숲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 관련한 더 개선을 하게 되면 그 취지하고 맞아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에요? 장원에도 우리 진안공원도 거기도 이제 농촌과 융합된 곳이지만 거기도 그 주차장, 주차공간 어느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게요.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목적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기 있는 편의적 시설 주차공간은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아까 뭐 도시, 아까 뭐라 하셨고 뭐가 추가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또 이제 보고사업이고 여기 분명히 이제 그 길가로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있겠죠. 근데 지금 진보동의 공상부서의 협소 문제는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부지도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다양한 그 환경적 그 공간을 시민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아동 신고 관련돼서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10대 이것도 경찰서 쪽보다 주변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건의 계속 드렸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그 니즈를 못 찾으시면서 이게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대상이 있고 없고 떠나서 언제든지